네, 복수의 연습용 앰프 캠브리지 50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앰프를 뭐 연속으로 이게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희가 촬영 일정상으로는 바로 직전에 풀진 공간 앰프를 네, 2시간 동안 듣다가 갑자기 모델링 앰프로 올라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 모델링 앰프가 되게 어색하게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복스의 오늘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뉴 라인업입니다. 뉴 라인업 차세대 진공관 유튜브와 셀레스천 스피커가 탑재된 캠브리지 50이라는 모델이고요. 2020년 남쇼 출품작입니다. 이게 50와트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게 이제 15와트잖아요. 풀진공관 15와트와 모델링 앰프의 50와트는 이게 완전히 다른 그 개념이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력 어쨌든 요거는 50와트다. 요거 최고 출력이 이제 50와트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달렸어요. 네, 여기 보면은 최고의 음질을 위한 VET 모델링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앰프 모델 11개 그리고 이펙트 8개 셀레스션 VX 12 스피커가 탑재된 오픈백 캐비넷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뉴튜브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뉴튜브가 그러니까 좀 개량형 차세대 진공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VET 모델 버추얼 엘러먼트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게 복수가 자랑하는 복수의 네, 모델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앰프 모델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디럭스 CL, 부티크 CL, 부티크 오디 오버드라이브, 복스 AC30, 복스 AC30TV, 네, 브리티시 1959, 그리고 또 브리티시 800, 그리고 VM, SL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더블랙 라인, 네,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제공이 됩니다. 네. 이펙트는 모듈레이션의 코러스 플랜저 그리고 페이저 네. 그리고 트윈 트레몰로 네, 트레몰로 근데 트윈 리버브의 뭐 트레몰로 뭐 이런 그 건가요? 네. 그리고 ORG는 이건 뭐 오렌지 뭐지? 그런 건가? 오렌지의 페이저라는 건가? 하여튼 ORG 페이저라고 돼 있죠. 네, 그다음 딜레이 리버브는 아날로그 딜레이, 테이프 에코, 그리고 스프링 리버브, 홀 리버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듈레이션과 딜레이 리버브를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오디오 USB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재밌네요. 그리고 네, 톤 룸 에디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됩니다. 풀스위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잼복스 3 모델링 소프트웨어 번들이 제공이 되네요. 사실 뭐 요 모델들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요새는 그 PC와 연동되고 소프트웨어 제공되고 기본적으로 됩니다만 쓰다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되죠. 결국엔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최대 약 50W RMS 그리고 4옴이고요. 4옴 앰프 모델이 11개인데 사실 10개에다가 라인까지 해갖고 예, 11개 네, 이펙트 8개 프리셋 프로그램 11개 네, 유저 프로그램 2개 풀스위치 사용할 때 8개 되고요. 예. 그리고 셀레스션 스피커 12인치 진공관은 유튜브 6P1 이렇게 들어가네요. 6P1 그리고 무게가 8.9kg입니다. 8.9kg. 자,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불이 뿅 하고 들어오죠. 퍼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듈레이션 다 빼고 파워레벨 네. 가장 좀 클린한 상태에서 앰프 모델들 쭉쭉쭉 들어볼게요. 깜짝이야. 이거, 크네. 깜짝이야. 네, 부터 SL
마지막에 제일 센 게 이제 렉티파이어. 험버코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험버코로는 우리 거꾸로 렉티파이어에서부터 뒤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예. 해볼게요. 가장 많이 들어가면 요 정도 느낌이고요. 스프링 리버브, 테이프 에코, 탭 템포, 아날로그 딜레이,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잘 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뉴튜브의 영향도 있겠고 하지만 그 모델링 앰프 특유의 뭔가 그 좀 차갑고 얇은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네, 엄청 후끈하고 네. 되게 따뜻한 느낌에 진짜 진공관의 어떤 네, 좀 따라했어. 되게 잘 재현해낸 느낌? 네. 일로 나오는 사운드가 되게 뜨끈한 네. 게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방금 전에 풀 진공관을 그렇게 듣고 왔는데도 네, 야 이거 너무 역시 디지털 같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네. 않게 사실 요즘 디지털 뭐 이런 모델링 앰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얇고 그런 소리가 나면은 이제 또 유저들이 그런 거를 싫어한다는 걸 잘 아니까 기술적인 보완이 진짜 엄청나게 됐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뜨끈합니다. 굉장히 뜨끈한 사운드예요. 뉴튜브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운드에서 가장 그 우리가 아까 게인 많았던 사운드에다가 더블 렉티파이어에다가 네 더블 렉티파이어에다가 플랜저 풀 게인 놓고 플랜저 플랜저 놓고 네 그리고 홀리버브 놓고 네. 요 상태로 요런 게 우리 이제 케임브리지 50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운드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한 출력과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되게 뜨끈한 유튜브 사운드까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 작은 모델링 앰프 그리고 유튜브 없이 그냥 트랜지스터에서 나오는 약간은 조금 차가운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보상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파워 브레이크를 한번 써볼까요? 풀로 놓고 좀 이렇게 세게 놓고 네네네 파워를 줄여가면서 이제 네. 브레이크 시 놓고
진짜 소리는 영향이 없군요. 꽤 크네. 네. 근데 요 정도는 어우. 그만 겁나서 안 되겠다. 네. 근데 파워 브레이크 이렇게 줄이니까 네. 이거 집에서 쳐도 그렇죠. 요거는 충분하죠. 요가 먹는, 네. 요가 먹는 소리. 네. 그래서 이거 지나가면서 툭 치지만 않으면 네. 네. 가정용 앰프로서 손색이 없는 네. 바로 이것이 기술. 네. 네. 이렇게 네, 북스의 케임브리지까지 네, 북스의 케임브리지 50 네. 레벨까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공기청정 기능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점점점 바라는 게 많아집니다. 공기청정 기능 좋아요. 그 평범한 그러니까 모델링 앰프였을 뻔 했는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파워 레벨이 인상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 레벨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더한 기술의 후끈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튜브인가 봐. 네, 튜브는 튜브예요. 흉한 게. 네. 이 뜨끈한 느낌을 저희가 풀진 공간을 직전에 듣다 왔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얼마나 잘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잘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런 앰프였습니다.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점수 몇 대 몇? 짜잔. 88.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난하고 준수한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88이면 괜찮은 게 사실 지금 가격이 꽤 비싸요. 40만원이란 말이에요. 와, 네. 40만원에 지금 88 정도면 네,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어떤 아날로그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의 그 교집합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유튜브의 후끈한 모델링 앰프 같이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공기청정 기능도 좀. 네, 좀 기능이 좀. 네, 다들 이거 막 지하실, 녹음실, 네, 네. 공연장 이런 데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 앰프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좋을 때.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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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티로 오세요. 악기 사고 가서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